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보낸 네 개의 편지, 옥중서신의 세 번째 예배소서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복된 소식을 예배소에서 설교하며 개척한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볼 수도 없는데 편지로라도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며 서로가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TV 뉴스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았으니까 예, 안다고 말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받으면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당신을 압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도 당신을 아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더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더욱더 적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놀라운 체험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각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지자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대결을 하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누가 저에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노래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바닷끝 어디로 도망가도 그리고 세상 끝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며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지금도 세례받으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항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